네, 이번 시간에 거짓말을 조금 섞어서 선생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 거짓말 섞어서? 아, 이제 솔직해지셨네. 거짓말한다고 얘기하고 거짓말하네. 거짓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선생님께서 신점으로 알아맞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보시오 한번 어디. 네, 우선 사주 먼저 질문 드릴게요. 1966년 10월 19일생 여자 김씨이고요. 현재 이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하고 있다고요? 네. 정치하기에는 너무 좀 그릇이 조금 얇은데, 정치를 하기에는 좀 여러 사람이 많이 옆에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따로따로 두고 하셔야 돼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안 그러면은 정치하기가 좀 힘들죠. 예, 그만큼 정치할 만한 그런 기운을 갖고 사주팔자를 타고난 여자는 아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정치는 아니고요. 뭐 남을 가르친다든지, 뭐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치까지는 아니죠. 정치 그 바로 밑에까지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정치를 한다 그러면 좀 도움을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되시는 분이에요. 혼자서 하기에 뭔가 혼자서 뭔가를 이루기에는 너무 많이 부족한 기운이다.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정치를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땐 거짓말이 정치하는 게 아닌 걸로 보여요. 피디님 정치 그게 거짓말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정치는 아니야. 네, 왜냐하면 이게 사주팔자의 정치할 만한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남을 가리킨다거나 강의를 한다거나 뭐 교수를 한다거나 이런 건 맞아요. 뭐 정치하는 분의 내지는 와이프, 내지는 도와주시는 분 옆에서 오른팔이 돼서 뭐 그런 정도는 될 수 있어요. 이제 이분은 이제 정치인의 아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분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 네. 정치에 이제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근데 하면 안 돼요, 이분 이런 분들은. 하지 말아야 돼. 난 말리고 싶어. 어떤가요? 타고난 성향? 인성? 이런 타고난 성향, 인성은 그냥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묵묵하게 가셔야 돼요. 말없이 사셔야 되고 이렇다 저렇다 토를 달고 근데 이분 내가 보니까 속이 아주 애가 타고 그냥 애가 끌어가지고 속이 그냥 가슴에 한이 너무나 많아. 가슴이 너무 답답해. 뭔가 지금 할 말을 다 못하고 산 듯. 가슴 속에 애린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럴수록 뭔가 이렇게 자꾸 표현하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묵묵히 사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은 맞아요. 그 아까 교수가 돼야 되고 나라의 녹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되는 분도 맞고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내 남편을 갖다가 정치를 한다거나 교수님, 뭐 박사 이런 쪽에 그런 쪽으로도 가셔야 되는 분이에요.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영리하신 분이고 생활력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그래서 말년운도 이 정도면 좋거든요. 이분은 근데 사주팔자는 굉장히 좋아요. 인의 덕이 있어서 누구를 여럿이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인의 덕은 있으시다. 내가 무엇을 일을 한다고 일을 꾸미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런 분 같은 게 만약 사업을 하신다면 그래서 인덕은 있으시다. 인덕도 있고 재량도 있으시고 그래서 뭐 어디 김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본을 좀 보고 더 이제 깊숙하게 뿌리까지 보면 더 좋겠지만 뭐 사주팔자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기운은 좋은 기운을 갖고 있어서 내 남편이 정치를 한다 그러면 그 어느 정도만큼은 그래도 뒷받침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기운도 좋은 기운을 나눠줄 수도 있고 남편의 정치하는 그 어떤 필요한 기운들을 이분이 사주팔자가 좋기 때문에 뒷받침해줄 수 있는 충분해 그런 사주팔자다.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도움을 주고 잘 되게 발전시킬 수 있고 이런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주팔자는 좋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 누구예요, 이분이? 이분은. 예? 그, 이제, 대선 후보, 예. 이재명 후보의 아내 되시는 분. 아, 그래요? 네. 이름이 이제 김혜경. 아, 대, 좋아요, 사주팔자는. 예.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 근데 되게 보면은, 그 대통령 되시는 분들, 내지는 정치하시는 분들, 좀 잘 나가시는 분들 보면, 네. 이, 아내분들의 사주팔자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조며 아내분들의 그 좋은 기운을 어느 정도는 다 포함해서 본인들이 다 쓰시는 걸로 봐요, 저는. 그래서 같이 누구하고 도모하고 사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괜찮아요. 좋습니다. 올해 좀 특별한 일이 있을까요? 올해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좀 생각 외로 뜻하지 않게, 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기,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예민해서. 뭐, 두고 보면 알겠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